전라도와 경상 가로 치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대장포에 길들여 지지 않는 자유영혼 시대를 앞서간 천하제일의 괴짜가수 조영남. 내가 이상하게 잘 되면 손에 장을 찢었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?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나가. 이 방송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진짜 섭외하려고.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주시지 않으시고? 그건 내가 나오게 되면 얘기할게. 윤재정님은 아 그건 나중에 내가. 얼마나 그 당시에 윤재정 씨는 세련됐었을까요? 그리고 지금 얘기해야 되나? 그러면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할 수밖에 없죠. 누구시냐고 직접 여쭤봐 주시고. 거침없는 입담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총망라하는 대서사 스토리를 안고 그가 왔다.